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강 제15화 바람의 땅 서간도 두 번째. 그 오래 비어있던 집이라 아궁이가 젖어있을게요. 아니 이거 뭐? 그 남의 집에서 다들 뭐 하는 거요? 예? 예? 아니 남의 집이라니? 여기는 우리 집이요. 빈 집이라고 막 들어서면 어쩌? 아니 저기 그 우리는 조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오래 주인이 없이 비어있는 집이라고 해서. 주인이 없기는 왜 없어? 여기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가 당장 집을 비우시오. 당장. 저기 며칠만이라도 말미를 좀 주십시오. 여기 어린아이도 있고 갑자기 집을 비우라면 어디로 갑니까? 그거야 내가 알바 아니고. 빨리 비우시오 빨리. 막무가내였다. 이곳저곳 무너지고 구멍난 곳을 고쳐 겨우 살만한 집을 만들어 놓았더니 어디선가 중국인이 주인이라며 나타나 대뜸 집을 비우라고 했다. 아, 고향의 고대광실을 두고 이 무슨 고생인가 싶어 절로 한숨이 나왔다. 어떡하지요? 겨우 발버들 내 집 한 칸이 생겼다 싶었는데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요? 부인, 너무 걱정 마시오. 어차피 이곳은 거쳐가는 곳이지 우리가 머물 곳은 아니었어. 준영이를 삼원포로 보냈어. 그곳에 살 집과 땅을 마련하고 돌아올게요. 그리고 안동에 간 봉이도 곧 올 때가 됐어. 봉이가 오면 우리 다 같이 삼원포로 갑시다. 형식아. 예. 잠시만 쉬어가자. 그럴까요? 마침 점심때도 되고 했으니 잠시 주먹밥으로 여기나 하고 가지요. 그래 잤구나. 형님. 그런데 몸은 괜찮으십니까? 아직 여독도 풀리지 않았는데 이 삼원포까지 300리가 넘는 길입니다. 그냥 저 혼자 가도 되는데. 이럴 때 보면 고모부님은 준영 형님한테만 유독 가혹하십니다. 아버지의 명이었다. 신민회와 약속했던 땅 유화연 삼원포. 그곳으로 가 살집을 마련하라는 아버지의 명. 막 유화연으로 들어설 때였다. 왜? 깜짝 말랑! 손달랑! 우리는 중국 관병의 검문을 당하게 됐다. 이보쇼, 우리 나쁜 사람들이 아니오. 우린 조선인이요. 일본 사람 아니고 조선인. 어디 가는 길인가래? 삼원포로 갑니다. 삼원포. 거기는 무슨 일로 가나래? 누굴 좀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네, 돌아가라. 아니, 이보쇼, 돌아가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돌아가라!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라! 어서! 이 무렵 많은 조선인이 만주로 오게 되면서 중국인들의 경계심이 커졌다. 일본과 합세해 중국을 치러 왔다. 조선인들이 중국인을 죽이려고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우리는 삼원포를 목전에 두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래서 되돌아왔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니다. 이리 몸성이 돌아온 것만도 다행이다.
다만 아홉 길 우물을 파고서도 샘물을 만나지 못한 셈이니 그 공이 아까울 따름이구나. 그만 나가보거라. 뒤돌아 방을 나오는데 등줄기로 한 줄기 식은땀이 흘렀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누구요? 형님! 준혁 형님! 수상한자가 집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 수상한자? 누구냐? 누구? 모르겠습니다. 생긴 건 꼭 일본놈같이 생겼던데. 맞을 게다. 그렇잖아도 일본놈들이 요새 한인들 집을 기웃거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 서울에서는 양기탁 선생도 체포가 됐다더구나. 청국신보에는 한인이 서관도에 작은 독립국을 세우려 하는데 일본 관리가 기밀을 정탐해 40명도 넘게 잡아갔다는 엉터리 기사도 실렸고. 어, 형님, 오다가 들었는데요, 청나라 순검도 우리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인지 묻고 갔답니다. 응? 아니, 그건 왜 묻고 갔지? 그리고 머리 닦고 중국옷 안 입으면 모두 쫓아낸다고 했답니다. 아하, 이거 참. 압록을 건너 국경을 넘어왔건만 일본의 밀정은 그곳에도 숨어 있었다. 중국인들의 터세도 여간이 아니어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일본을 견제하려는 중국 사람들은 조선인에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던 만주의 겨울이 물러가고 서간도에도 봄은 찾아왔다. 형님! 석주 형님! 아우가 왔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봉이 왔느냐? 내 너 기다리느라 눈이 빠질 뻔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전답도 정리하고 또 일가 친척 몇 분 더 모시고 오느라 이렇게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 잘 왔다. 네. 잘 왔어. 1911년 4월, 안동을 떠난 지 석 달 만이었다. 비로소 식구가 서간도에 모두 모였다. 아버지는 막내 숙부가 도착하자 미뤄뒀던 유화연 삼원포로의 이주를 실행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기획 정윤호, 자문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 관장, 강윤정 학예연구부장. 출연 석주 김용준, 우락 조경아, 준형 이규화, 봉희 김기철, 중숙 박선영, 형식 방성준, 해설 이규화, 음악 이승훈, 효과 이상길, 기술 이재원, 극본 강신우, 연출 강병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16화 바람의 땅 서간도 세 번째,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함께합니다.